안녕하세요. 초공삽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간단하게 오븐 테이프로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하실 때 첫 번째로 의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숄더 벤치를 선택할 것인지 평 벤치에다 두고 하실 것인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코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다루는 중량이 그리 무겁지 않다라고 하면 평 벤치에서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고요. 하지만 중량을 조금 다루거나 아니면 내가 코어가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뭐 이 등받이에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면 숄더 벤치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의자 선택이 끝나셨으면 이제 의자에 한번 앉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자에 앉아서 상체 각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벤치는 숄더 벤치지만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평 벤치에 앉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반이 딱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로 흉곽이 활짝 열어놓은 상태를 유지하시고 팔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흉곽이 자연적으로 열리게 되면 견갑은 자연스럽게 밑으로 하강이 되면서 어깨 관절을 내가 살짝 밑으로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을 할 때 견갑의 움직임을 완전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흉곽을 내가 활짝 열었다고 가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견갑은 아래로 하강이 됐다가 운동 수행 시에 약간씩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그냥 풀어둔 상태로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동 범위를 설정을 해서 수행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저를 기준으로 가동 범위 설정을 하자면 발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팔이 내려올 때 어깨 전 측면의 모양이 제일 도드러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이상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깨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건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요. 수축을 해서 올라갈 때 저 같은 경우는 끝까지 피지 않는 편입니다. 제일 힘든 가동 범위를 설정을 해서 그 부분만 구간으로 반복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초보자분들이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수행하실 때 발을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가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사선 운동을 하듯이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항상 팔꿈치와 무게를 받는 손목은 수직 각도를 유지한 상태로 반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깨하고 팔꿈치하고 수평이 된 지점을 유지하기 때문에 내려오면 바가 정수리 쪽에 걸리게 되어 있는데 고개를 자연스럽게 살짝 앞으로 빼주는 느낌을 가지면서 이완을 하고 수축할 때는 다시 살짝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완할 때는 앞으로 살짝 밀어주고 돌아가고 그리고 최대 가동 범위가 확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정수리까지만 딱 닿는다는 느낌으로 정수리에 살짝 닿고 올라가고 닿고 올라가고 이렇게 가동 범위를 줄여서 반복수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자극이 잘 옵니다. 제가 한번 동작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발을 잡고 저의 기준으로 가동 범위는 저는 여기까지 내려오는 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보시면 자연스럽게 내려올 때 고개가 앞으로 살짝 빠지고 수축을 일으킬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가동 범위가 확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정수리에 살짝 닿는다는 느낌으로 머리에 정수리에 닿으면 올라가고 닿으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에 살짝 디스크 증상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무게가 실린 상태로 고개를 앞으로 살짝 빼는 동작 자체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척추와 겸추를 그냥 일자로 유지한 상태에서 가동 범위 제한을 해서 정수리를 다고 올라가는 쪽으로 운동을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하면서 약간 포인트를 잡고 가는 지점이 천천히 부하를 걸고 내릴 때 전면과 측면이 끝나는 지점 이렇게 분리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분리가 되는 지점 이 부위를 이완할 때 깊게 파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완을 하셔서 어깨 중앙으로 민다는 느낌보다는 갈라지는 끝부분에다가 부하를 걸고 집중해서 밀어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깨에 자극이 굉장히 잘 올 겁니다. 그리고 팔을 내렸을 때 이렇게 분리가 되는 세퍼레이션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완을 할 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몸 중심선에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벌린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흉곽을 살짝 열어주는 느낌을 가지면서 올리고 올리고 이런 느낌을 가져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밀어 올릴 때 어깨가 같이 위로 솟아오르면서 밀어 올리는 게 아니고 내려온 상태 그 자리에서 어깨는 자리를 지키고 어깨를 밑으로 눌러주는 느낌을 가지면서 올려주시는 게 안정성과 강한 자극을 확보하기에 좋습니다. 비하인드 넥 프레스라는 운동 자체가 밀리터리 프레스보다 다른 중량을 무겁게 한다거나 밀리터리 프레스만큼 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중량으로 10회에서 20회 정도로 조금 반복수를 많이 가져가는 게 안정성도 확보하고 자극을 이끌어오기에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중량의 욕심을 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자주 즐겨 하는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꼭 비하인드 넥 프레스는 중량 욕심을 내지 말고 적당한 중량으로 조금 더 많은 반복수를 해서 자극을 가져가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부위의 5분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